포인트?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3의 웨이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이포인트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활용도가 좋은 거는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장소를 낮에 찍고 저녁에 찍고 그렇게 해서 밝은 데에서 어두운 걸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계절, 봄에 찍고 여름에 찍고 가을에 찍고 그렇게 해서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륙을 하실 때는 꼭 하늘이 뻥 뚫려 있는 데서 하시기 바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웨이포인트 마크가 있습니다. 홈포인트 마크 위에 웨이포인트를 누르시고요. 지금부터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C1 버튼을 탭해서 홈포인트 추가. 굉장히 간단하게 됐죠. 밑에를 보는 C1을 누르면 이렇게 1번이 됐고 2번은 저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2번을 찍겠습니다.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간 단계를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키프레임 편집해 보신 분은 키프레임이라는 걸 알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찍고 여기에서 한번 찍으면 이 사이의 행동을 알아서 등속하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여기를 또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밑을 보면서 그냥 쭉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걸로 여기까지 추가를 하고 이쪽을 바라죠, 그죠? 지금 정신없게 움직이지만 정신없게 움직이는 거하고 상관없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뜨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다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 비행 종료되면은 리턴 토홈을 할 건지 그리고 신호 유실을 됐을 때도 신호가 끊어졌을 때도 리턴 토홈 할 건지 그리고 시작점은 웨이포인트 1부터 시작할 건지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해요. 전체 속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로 가고 1번의 속도 카메라 방향, 동작,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 경로를 업데이트하고 드론한테 업데이트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드론이 움직입니다. RC 신호 약함. RC가 신호가 약해가지고 실패했대요. 고 다시 한번 고를 눌렀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 지점으로 가는 거죠. 맨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언제 시작하니? 자, 이제 왔어요. 여기가 이제 1번 시작이죠. 1번 시작합니다. 야, 속도를 되게 부드럽게 놨네 내가.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시간은 26초, 27초가 지났고요. 그 다음에 총 걸리는 시간은 6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장소에서 이동하고 있고요. 총 6개의 장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정한 5km 그 정도 속도로 지금 부드럽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봤다가 이쪽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를 그냥 이렇게 가고 여기를 바라봤는데 이 사이를 계속 이렇게 평균 값을 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동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굉장히 느리게 나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저기 앞에까지 가가지고 밑에를 봤습니다. 그 밑에를 봤을 때가 끝까지 간 다음에 밑에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는 가는 동안에
저기에서 맨 밑에를 보는 사이를 전부 다 계산해갖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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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바닥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부드럽게 잘 찍네요. 진심으로 부드럽게 잘 찍네요. 아까 전에 제가 아래 90도 아래를 딱 보고 그 다음 전진을 했잖아요. 지금 그 구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카메라 각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아래만 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영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밀다 보면은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조금의 그 움찔움찔이 생겨요. 움찔움찔? 조금의 그 울렁울렁? 뭐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역시 기계가 하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매우 만족스럽네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올라가서 저쪽 다리를 한 줄로 이렇게 쭉 잡은 그런 샷을 할 거예요. 그쵸? 저는 여기에서 카메라를 확 돌렸지만 얘는 계산된 대로, 아유 저기 나오면 안 되는데 계산된 대로 저렇게 보이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면서 부드럽게 돌면서 부드럽게 돌면서 쳐다보는 이 샷까지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끝나고 남은 RTH 리턴톰을 실행할 거예요. 웨이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빅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1일 영상 계속하고 있으니까 매빅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구입할 예정이거나 알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이포인트 비행을 했던 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리스트 같은 걸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륙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륙했죠. 하늘이 뚫려 있는 대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다 왔습니다. 좀 엉뚱한 데로 온 것 같은데.